강아지가 반기는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는 나 그립고 그립던 보라 카페입니다. 오늘 함면도에 갔다가 이 생각이 나서 들렸습니다. 보라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폈어요. 여기 탁자 위에 보라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요. 튤립도 진짜 한창 이제 피어나려고 합니다. 보라 화분에 포도송이 같은 보라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와, 진짜 온통 여기는 보라꽃입니다. 여기 텃밭에는 마늘이 이렇게 서산 마늘이 잘 자라고 있고요. 아, 머위도 있고. 와. 겨울에 이제 얼었던 다육이도 다시 이렇게 새로 돋아나고 있습니다. 야, 안녕, 안녕. 이게 명자꽃이에요? 아, 명자꽃도 피었고요. 꽃잔디도 여기는 보라색이에요. 꽃잔디도 보라로 이렇게 러블리하게 보라보라 피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바람개비도 너무너무 예뻐요. 언니, 여기 이거 바람개비도 보라색으로 칠해. 예? 바람개비도 보라색으로 칠해. 바람개비. 와. 너무,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 예, 슬리퍼, 실내화도 보라색. 여기는 우리 별님이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와. 이거. 안녕, 샤드락하고 안녕 하는 것도 있네. 와. 새로운 얼굴이 많이 이렇게 다시 비치해 놓으셨네요. 항상 이곳은 사진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놓고 새로 나온 앨범도 그대로 있고요. 얼마나 그 양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사랑해 주니 얼마나 좋을까. 우와, 이건 뭐야? 유리인가? 삐지지 말 그래. 사랑한대. 이르지 언니 자랑을 안할 수가 없지. 응? 얼마나 좋아. 어때? 차 맛이 좋은가요? 세상에. 어디 레몬차 맛좀 먹어볼까요? 먹어봐. 보라카페에서의 비타민이랑 듬뿍듬뿍이다 이거. 그것도 먹어봤네. 맛있어. 아리스 호중이 호중 앤 아리스. 저거는 설 특집 때. 아, 요 사진 너무 이뻐. 사랑합니다. 어머니 머리띠 쓰고
야, 산호초도 이렇게 보라색이고. 보라 여기는 보라 카페입니다. 김호중 가수와 함께하는 보라 카페. 영업하는 곳이 아닌 그냥 그 김호중 가수를 사랑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입니다. 오로지 이곳에는 별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오실 수 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직도 구경하려면 멀었어요. 지금 이거 마시는 거 이것도 다 칠한 거래, 일일이. 응? 이것도 다 색 칠한 거래. 언제나 와봐도 정겨운 보라카페입니다. 봄에는 보라꽃, 여름에도 보라꽃, 가을에도 보라꽃. 이런 보라꽃으로 다. 와, 영자꽃도 여기서 잘 자라네, 화분에서. 이상 보라카페였습니다.